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딜런 안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뷰티처럼 하나만 온 거예요? 아니요, 오늘 일할 곳은 카지노 펍이에요. 카지노 뭐? 카지? 에? 카지노 펍. 카드 게임 하면서 뭐 어떤 거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체험하러 갈 건데. 어? 안녕하세요. 저 알바라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카지노 펍. 아 그래요? 립스틱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카지노 펍이라는 공간이에요. 카지노 해봤어요?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카지노 게임도 즐기고 포커도 즐기면서 술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좀 이렇게 노는 공간이에요. 돈 벌 수 있어요? 게임에서는 못 벌고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일해서 처음에 시작할 이제 가게 오픈 전이거든요 지금. 빨리 청소부터 해야 돼. 이거 청소기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두는 거죠? 이거 버튼 누르는 거야. 청소부터 싹 해가지고 밀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정도로 해주세요. 아하. 알겠습니다.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촬영이라고? 뷰티 촬영 하러 올 줄 알았어요 원래. 손님 오셨네. 안녕하십니까, 빅스테이크입니다. 손님이 왔으니까 빨리 청소를 끝내야 손님 받으시겠어요. 사장님 저 거의 다 저 다 한 것 같은데. 청소 다 끝났어요? 우린 항상 빅스테이크 직원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달아야 되는데 이게. 네. 직접 달아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한국 남자 괜찮아요? 남자친구 사귀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죠. 오케이, 됐어. 나도 프랑스 여행 받을 수 있다. 그럼 뭐 하면 되나요, 이제? 자,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맥주들, 음료수, 핫식스, 음료들을 다 주는 거예요. 아, 네. 손님들이 뭐 주세요 하면 일로 와서 컵에다가 열면 패스를 넣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일 많이 나가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드는 것도 알려주십시오. 잘생긴 매니저가 잘생긴 사람 좋아요? 좋아하죠. 잘생긴 사람 좋아. 난 어떤 거 같아요? 잘생겼죠. 되게 말이 별로다.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을 넣었다. 부산용을 누른다. 에스프레소를 누른다. 이렇게 여기 넣는 거예요. 아, 네네네. 물을 좀 부어야 돼요. 스로가 있어요. 오케이. 줘보세요. 손님에게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네. 딜러분들이 이제 카드를 좀 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걸 할 수는 없어. 이제 어려워서. 딜러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여주세요. 카드 돌리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와, 저 인간 이것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손님들이 이제 맥주를 시키면 네. 이렇게 같이 포커를 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그럼 맥주 시켜야 그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메리카노로 시켜도 할 수 있어요? 네. 아메리카노는 안 돼요. 안 돼요? 네. 되게 멋있네요. 네. 서 있다는 대충 느낌 나온다. 느낌 나온다. 이렇게 섞어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손님들한테. 손님들이 화낼 것 같은데. 딜런 안 될 것 같아. 사장님, 저 뭐 하면 될까요 지금? 아, 메가 씨, 주문 주세요. 주문? 이거 이건가요? 저는 콜라 얼음에 한 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냥 하나씩 해드릴까요? 아니면 다 한? 아, 저만 주세요. 오케이, 일단 예, 그거는 아마 예. 컵에다가 얼음 가득 담아서. 네,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고 여기 까는 살 때까지 물 더 부어서 깔 때부터. 오케이.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여기 막 손님이 없을 때 뭐 보통 뭐 하세요? 게임하는 거, 컵 있는 거 있어요. 아, 되게 좋아. 내가 설거지 많이 해봤어요? 요리하면 해야죠, 어차피. 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 뭐 드릴까요? 어떤 짐 쓰고 있어요? 어떤 짐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혹시 그 포커 블랙잭 같은 거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알려주셨어요? 네, 신선입니다. 오케이. 엑스밤. 오케이. 여기에 얼음을 넣어. 우클라. 몇 도
오케이. 여기 진천이 여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선불이어서 그 먼저 계산 부탁드릴게요. 카드? 카드? 여기다 대시면 돼요. 됐나요? 오! 됐으니까. 아, 네. 아, 버려. 이거 있어야 이제 블랙잭을 하셨어요. 아! 내가 이제 CF 컵 쪽으로 못 찍은 거 없어요? 없어요. 컵 CF 들어오게 모델 포즈 한 번. 아니면 수건 광고도 할 수 있어요? 하이네켄, 어, 여기 있구나. 그 블루문? 저 이거 되게 잘해요. 막. 이거 오늘 잘하는 거 하나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는 저기 올리비아 레드 오셨어요. 올리비아. 와, 저보다 더 멀리서 오셨네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빅스텍 카지노법에서 하루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메간이랑 일을 해봤는데 사실 지금 요새 또 코로나 기간이라 손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쵸, 우리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힘든 게 느껴지죠? 네, 되게. 어쨌든 오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이렇게 또 공짜로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워킹걸 많이 또 사랑해주시고, 매간의 활약 지켜봐주시고, 빅스테크 많이 사랑해주세요. 신사역 8번 출구. 안녕. 반갑습니다. 예. 사실 생각보다 저 일 경험이 많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경험 많이 쌓여서 좀 많이 해봐야 될 거라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재밌었고, 뭐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많이 없어서 그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카지노펍의 장점은 뭔가요? 이건 많이 배울 것 같아요. 뭐 포크랑 블랙잭 그런 거 많이 배울 것 같고 근데 좋아요. 멋있대요. 고생하셨어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워킹걸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택 대표 김승열 겸 유튜브 여로빠의 여로빠입니다. 저희 빅스택은 홀덤을 즐기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의 소통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곳으로 제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신사역에 있는 빅스택 많이 사랑해주시고 유튜브 여로빠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바라겠습니다.